여기에도 자 촘촘하게 우레탄 폼을 시공을 해서 결로를 한 번 더 막아주고요. 그리고 다 지금 해가 역방향이라 안 보이는데요. 다 폼을 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사선 부위에도 다 폼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꽂고 난 다음에는 상부에 이렇게 유발을 씌워서 유발끼리 서로 체결을 해주면 흔들림도 없어지고요. 자 상부에서 이렇게 아연 유박끼리 체결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칸막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칸막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한 장은 실 거리에서 한 1cm 정도 작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수평 자체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1cm가 작게 되면 폼을 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하시려면 이렇게 발을 공청에 그게 이렇게 신발을 발을 공청에 전용하셔서 자 한쪽면 판넬 껍질을 벗겨놨기 때문에 폼을 넣으면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철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 몸에 묻으면 아이씨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폼을 쏴서 충전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폼은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이쪽은 볼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폼이 롬을 많이 썼다고 해서 판넬이 배가 부른다든지 그럴 일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쁘게 쏜다고 겉에만 이렇게 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밀어 넣어서 쏘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코너 자리에 폼을 다 쏘고 나면 다시 코너 커버를 씌워서 빗물을 완벽 차단할 예정입니다. 폼을 다 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풀어져 나오는데요. 자, 우레탄 폼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충전하고요. 앞쪽 자리도 틈이 있는 곳에 우레탄 폼을 한 번씩 더 시공을 해주면 튼튼하고 단열이 잘 되는 좋은 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폼을 써서 붙여놨던 자리고요. 자, 이 자리 판넬이 잘 붙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기실 때는 여기서 벗기면 다시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역으로 벗기면 자, 거의 새로 나온 것처럼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부에도 우레탄 폼을 꼼꼼히 채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을 채워서 지금 이 아래쪽 앞놈 위에 틈까지 꽉 차게 잘 싸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밖에도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팽창이 되면 상당히 부풀어 날 건데요. 자, 부풀어난 건 칼로 잘 자르시면 되니까 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단열재가 깔리면 집 전체가 하나의 단열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에 우레탄 폼을 쌓아주시면 단열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또 이게 붓고 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레탄 폼을 쌓아놨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우레탄 폼은 이렇게 발포가 되게 쌓아 놓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폼을 잘 쌓아주셔서 단열과 그리고 견고함 그리고 벌레나 쥐로부터의 침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레탄 폼은 충분하고 넉넉하게 쌓아주시고요. 물론 많이 싸서 문제가 되는 창이나 문틀 자리는 보급형 폼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데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더라도 우레탄 폼이 이렇게 다 흘러내릴 정도로 꽉꽉 채워주셔야 견고한 집이 되고 단열이 잘 되고 벌레가 들어올 수 없는 집이 됩니다. 오늘 하루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아래 높이는 네이저를 띄워서 잡아야겠죠, 전체적으로. 하지만 좌우 폭은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스위치 콘센트 달 자리가 문에 간섭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 자리, 여기는 포켓도어 만들 곳인데요. 이 자리도 각 문 자리의 폭은 다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기를 하시기 전에는 이 문자리의 폭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고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해 놓으셔야 전기 작업을 하면서 혹시 문자리를 침범을 한다든지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판넬 하부에 폼을 다 충전을 하였습니다. 다 빠짐없이 듬뿍듬뿍 충전을 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레가 침투도 못하고 단열도 되고 그리고 벽체의 흔들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흔들림이죠. 단열도 단열이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부에 의자 베이스를 까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자 베이스를 깔게 되면 아무래도 판넬하고 의자 베이스 사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결로가 안 생기게 다 잘 하시는데 꼭 의자 베이스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의자 베이스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장실 칸막이에도 폼 다 쌌고요. 자, 여기는 포켓 도어를 만들려고 넓게 따놨습니다. 이제 창은 다 높이대로 땄고 문은 이제 위아래 높이만 따면 됩니다. 일단은 이 문 폭이 정해져야
콘센트 스위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 했고요. 현관도 만들었고 현관 위에 자리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남아있는 건 이제 창호 시공하고 월요일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판넬 작업 거의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폼 작업은 거의 다 됐고요. 자 이 틈 사이 안 쏴도 됩니다. 안 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틈 앞뒤 틈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쏠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각을 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맞아 떨어진 거고요. 이 자리는 보가 이렇게 돼 낮게 있고 벽체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각을 안 쳤습니다. 각을 안 쳤기 때문에 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폼 쏘고 벽돌 턱을 만들어도 비는 안 새는데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수 시트를 한 번 더 감아 줄 겁니다. 자 겨울철에는 방수 시트를 열을 가해서 붙이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수 시트를 감고 그 위에 다시 코너 커버를 돌릴 건데요. 자 실리콘을 이렇게 싸서 접착을 시키는 게 겨울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끊기면 안 되니까 실리콘이 끊기지 않게 쭉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만나자. 자, 피스나 타카를 안 써도 이렇게 실리콘만 붙여놔도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하면 손으로 꽉 누르면 이렇게 위로 실리콘이 올라오기 때문에 방수도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항상 열을 가해야 되는데 열을 가하면 판넬이 높기 때문에 항상 판넬에다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말고요. 저희도 건이랑 다 있지만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요 하부는 어차피 물이 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리콘이 쭉 올라올 수 있게 높이를 잘 조정을 하셔서 실리콘으로 쏘시면 됩니다. 여기는 코너 커버를 씌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면이 딱 달라붙도록 이렇게 헤라를 가지고 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하나 다시 씌우고요. 자 이렇게 코너를 씌우고 자 하부 방수 시트에서 살짝 덮을 정도로 하면 귀에 대한 혹시나 우려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코너는 유바된 자리는 다 이렇게 실리콘 작업을 해 놓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에 해 놓으면 시스로폴에 물이 먹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물건기 턱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하부에 얘는 일반 벽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판넬 높이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청고 벽돌 하기로 했는데 청고 벽돌이 올라갈 건데 아무래도 벽돌을 쌓다 보면 안쪽에는 시멘트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이쪽은 바로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며칠씩 호우가 내리면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폼도 쏘고 다 칼질을 하고요. 깔끔하게 모두 코너 커버까지 다 돌려서 물이 셀 수 있는 곳은 완벽 차단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더 좋은 방수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넬 시공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농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자리, 문자리, 현관자리 다 따였고요. 자, 이제 전기도 입선만 남은 상태고 하부 방수도 다 했고요. 모든 게 잘 됐습니다.